오빠 광명의 노래는 총 28곡인데요. 오늘 함께 하실 제27 묘장엄왕 본사품은 제가 작사에 참여한 곡이기도 합니다. 묘범연화경 제27 묘장엄왕 본사품은 정덕왕비와 그의 두 아들인 정장과 정안이 묘장엄왕을 교화하여 무상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울레음수 왕아지불의 초소에 가서 법화경의 설법을 듣게 하였습니다. 왕은 그의 권속들과 함께 출가하여 8만 4천 년 동안 항상 법화경을 수행하였고 그 공덕으로 장엄삼매를 얻었다는 내용입니다. 이 묘장엄왕 본사품의 가르침을 가사에 담았고요. 국악가요풍의 전통적인 멜로디가 특징인 곡입니다. 법화 광명의 노래 제27 묘장엄왕 본사품 함께 들어보시죠. 묘장엄왕 고성스런 정장 정한 두 아들이 보살행을 오래 닦아 법왕자가 되었어라. 가지가지 신통보여 아버지를 교화하니 불심으로 귀의하여 부처님께 수기받네. 부처님 법 만나기는 어렵고도 어려운데 지난 세상 선근 복덕 심고 지은 인연이라. 두와 들은 정법으로 인도하는 도반이니 대부살린 화두생의 공덕시원이야 기네. 아 화두생의 공덕시원이야 기네. 묘범연화 생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울레음수 왕하지 별에게서 나오셔서 법화경을 설하시니 귀한 인연 만났으라. 선지식을 만났으니 속세의 인연이라. 금생의 보살들이 가족으로 다시 만나 성불에게 함께 가는
Oh.